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는 꽁꽁 숨긴 채 음침하고 꼬롬하게 수작질 부리다가 여사친한테 바로 처발린 차단을 당한 그런 남자 한 분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일배하는 남사친 놈이 내 친구들 이쁘다며 소개팅 요구를 해왔어요. 어 그랬노? 알았다 애기야. 자 똥이나 처먹어라. 원제 소개팅 시켜달란 친구한테 제가 무례했나요? 우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커뮤니티에 이런 고민글 쓰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인생 선배님들께 꼭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요. 그러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해로 나이가 31살, 또 얼마 전에 결혼을 한 기혼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에겐 초딩 때부터 친구로 지냈던 남사친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는 친구가 아니죠. 여하튼 이 자식이 전날 제 결혼식 때 참석을 했고 이때 봤던 몇몇 제 친구들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며 소개팅을 좀 해달라고 계속 떼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성격이 되게 단순하고요. 귀찮은 게 질색인 사람입니다. 또 남의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죠. 그래서 소개팅 주선 같은 거 지금까지 진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이 자식이 하도 외롭다며 부탁을 해오고 게다가 비록 저희가 같은 성별은 아니지만 알 친구에 가까우니까 특히 이 자식이 마음에 들었다던 제 친구들 역시 다들 솔로예요. 그래서 그래 뭐 소개해주는 거야 나쁠 건 없겠지 하는 마음에 일단 알겠다고 말한 뒤에 몇몇 제 친구들한테 야 니들 혹시 소개팅할 생각 있냐? 라고 의중을 물어봤어요. 단톡방에 물어본 거고 이때 두 명이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 그래 라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또 저희도 나름 이제는 나이가 좀 있잖아요. 막말로 20대 초반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연애를 가볍게 할 시기는 지났다고 판단, 또 다들 결혼까지 염두를 해두고 있는 상태이니까 상대방의 인물이나 성격 됨됨이도 보겠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제 남사친의 직업을 물어왔어요. 무슨 일 하냐? 라고요. 또 본인들도 마찬가지. 자기들 연봉까지는 오픈 안 했지만 회사 직급까지는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꽁꽁회사, 꽁냥차, 대리 등등등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게 맞는다고 여겨가지고 남사친에게 연락을 했고 회사랑 직급을 물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엄청 오래된 친구인 건 맞지만 저는요 그냥 얘가 집 밥벌이는 한다 이 정도만 알지 직장과 직급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몰랐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물었는데 이 자식이 하는 말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쓰겠습니다. 뭐냐? 아니 그런 걸 왜 물어? 야, 네 친구들 진짜 개념 없다. 딱 이러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일방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참고 제 친구 두 명이 말해준 직장 정보를 말을 해줬습니다. 야 얘들은 이런 이런 회사 다니고 이런 이런 직급이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도 말해라 이랬는데 여전히 똑같은 반응입니다. 아니 정정할게요. 똑같은 반응이 아니라 갑자기 막 발끈을 하는 거예요. 발끈을. 아니 이런 식빵. 그런 걸 왜 묻는 건데 자꾸. 니들 뭐야 김치여? 아니면 팸이냐? 야 진짜 단체로 개념이 없네. 그리고 이게 모래라고 하는 걸 말이야. 꽁꽁이 너도 모르냐? 장난해? 등등등. 욕까지 하면서 거의 뭐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새끼가 진짜 미쳤나 싶어가지고 저도 성질이 팍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야, 너 진짜 돌았냐? 네가 먼저 해달라며. 그리고 내 친구들 직장 다 알려줬는데 여기서 김치랑 페미가 왜 나오냐? 이거 완전 또라이네 이거. 야, 너 혹시 일비하냐? 아, 됐고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이러고 바로 차단해버렸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정말 제 친구들이 정말로 무례했던 건가요?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댓글 1번 김치니 페미니 어쩌니 이딴 소리를 한다는 시점에서 이미 친구로 둘 필요조차 없는 학고 인생인 것 같아요. 이거는 차단이 아니라 완전히 손절을 해야 합니다. 내 장담하는데 나중에 쓰니가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아니지 앞에 대놓고 맘충 소리 해댈 거라고요. 2번 이거는 이미 친구들한테 무례할 뻔했던 겁니다. 저 덜 떨어진 또라이를 소개해줄 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 여하튼 지가 알아서 이렇게 발작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참 다행이에요. 대댓글. 그러니까요. 진짜 참만 다행입니다. 까딱했다간 친구들한테 단체 멱살 잡혔을지도 모를 일이야. 2번. 멱살만 잡히면 다행인 거고 바로 아구창에다가 쌍욕 처먹고 나중엔 절규까지 당했을 거야. 깔깔깔깔. 3번. 아니, 저 정도는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 게다가 본인들은 숨긴 것도 아닌데 말이야. 특히 무슨 나이가 20대 초반도 아니고, 어? 그렇다면 본인 나이, 학벌, 직업 정도는 당연히 서로 오픈을 해야지. 누군가가 네가 아버지 마시러 이래 물어오면 이때도 야, 너 뭐야? 김치야? 라고 할 새끼구만. 끌끌끌끌. 대댓글. 보니까 지는 그냥 즐기고만 싶었나 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김치녀. 여기서 그냥 끝난 거네요. 인성이 다 보입니다. 아니 그보다 그동안 이런 거 티 안 났어요? 이런 인간을 왜 친구로 뒀는지 이해가 안 되니? 여하튼 지금이라도 확실히 버리세요. 절대로 님 인생에 도움 안 되니까. 2번. 20대 초반에 소개팅을 할 때도 그래요. 성적은 오픈 안 해도 본인 학교랑 학과는 오픈을 한다고. 그런데 공부를 진짜 잘하면 오픈하죠. 1등입니다. 과 수석이에요. 이렇게. 4번. 아니, 그런 걸 안 알려주면은 뭘 알아보고 하는 건데, 뭐 MBTI 보고 소개받냐? 진짜 별 거지 같은 놈이 다 있네. 깔깔깔. 5번. 딱 보이네. 일베 찌질이가 자기 직업 말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까일까봐 후달렸던 거지. 아우 찌질해. 자격지심 덩어리 추하다 추해. 6번. 저도 남자지만 본인의 스펙을 애들로 말하는 놈들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왜? 본인의 스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 만나주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숨기는 거죠. 특히 타고 다니는 차가 비싸 보이는 외제차인데 하는 일이 정확히 뭔지 알 수 없는 남자. 이거는 이유가 없어. 그냥 절대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아가지고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공기업, 전문직, 대기업, 중견기업 등등등 어? 이런 곳을 다니는 남자를 만나야 하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 아파트라도 있는 남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정작 본인은 월세살이 하면서 집 몇 채 있다고 허세 부려봐야 그거 갭투자 깡통 전세 가지고 있는 거고 외제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로 산 거고요. 풀 할부 때린 거요. 60개월. 사업가인 척 또는 투자자인 척 하는 사람들도 걸러야 되고 아니 이게 설사 진짜라 해도 진실이라 해도 그래요. 그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잘 되는가 또 이 사람의 씀씀이는 어떤지 등등등 이런 걸 알아보기보다는 지금 당장 수중에 얼마가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척도가 바로 아파트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있는지를 봐라 이거죠. 아시겠죠? 7번. 다짜고짜 김치니 페미니 이 지랄하는 거 보니까 일배를 좀 했나 보네. 앞으로는 절대 상종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딴 걸 친구라고 지냈다니 세상에. 8번.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 이것은 불변의 진리죠. 아니 지는 지 눈깔로 친구들 얼굴 상태 다 파악해놓고 본인 능력은 왜 오픈을 안 하는 거요? 풋사랑 할 거 아니면 뭐라도 돼야 만날 거 아니냐고. 어? 대댓글. 오픈할 능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끌끌. 9번. 이야, 그래도 초딩 친구인데 그 본색을 참 오래도 숨기고 만났구만. 모르고 소개해줬으면 이거는 쓰니도 손절당했을 거예요. 그러니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 차단한 거 절대 풀지 마요. 말투 보니까 뭐 일배도 확정이고 이거는 절대 곁에두면 안 되는 인간입니다. 아시겠죠? 10번. 직장이고 연봉이고 자신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죠. 반대로 그게 좋으면 상대가 묻기 전에 지가 먼저 다 술술술 이야기합니다. 특히 김치니 페미니 하는 걸 보니까 일베나 뭐 그런 거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소개해줬으면 친구한테 뺨쳐맞고 절규당했죠. 대댓글. 맞아요. 제 나이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정도 소개팅을 주선해주면서 느낀 게 바로 이거예요. 잘난 남자들은요. 제가 안 물어봐도 지가 먼저 본인 스펙 줄줄 말하면서 소개해달라고 하죠. 학벌 직장은 기본이고 심한 경우엔 연봉까지 다 깝니다. 개인 재산이라.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자신이 없는 놈들은 절대로 안 까요. 그래서 뭐야 하고 물어보면 말을 흐리거나 얘처럼 버럭버럭버럭. 11번.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직장이라도 그래도 정상인이라면 당연히 오픈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 좀 말 좀 잘해줘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그런데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거지같은 발작 버튼이 눌려지는 거야. 달달달달달. 12번. 전에 서장훈 씨가 그랬죠.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은 절대 만나는 거 아니다. 진짜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13번. 아니 사람 사이 아직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런 걸 먼저 물어보는 건 당연히 실례죠. 그런 것은 말이죠. 서로가 몇 번 만나본 뒤에 마음에 들면 그때 가서 천천히 오픈하는 겁니다. 이거는 님 친구들이 밑바닥 속물 근성을 드러낸 거라고요. 이씨, 늦을걸? 왔어? 좀 늦었네. 14번. 아니, 서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라면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거 안 따지고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혼식 날 얼굴 스캔 쫙 하고 마음에 드니까 그래서 소개해달라는 거 아니냐고. 맞잖아. 그리고 여자들은 아무 말도 없이 없었던 걸로 봐서 관심이 단 1도 안 가게 생긴 얼굴이라는 거 확정이네. 아니 진짜 지가 뭐 임금님이라도 되는 거야 뭐야. 지가 만나자고 하면 그냥 닥치고 만나야 해? 웃기고 있네. 깔깔깔깔. 뭐 댓글에도 다 나와 있지만 사람은 내세울 게 있으면 그냥 말 안 해도 안 물어봐도 다 얘기합니다. 자기 PR이잖아. 그런데 이런 걸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뭔가 숨기는 거. 말 그대로 좀 자기 스스로 좀 이건 아니다 싶거나 혹은 진짜 아니다 이거 들키면 끝장난다 이런 거. 꼬름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어린 친구들 좀 많이 보면 좋겠네요. 특히 뭐 본문과 상관없는 건데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맨날 인스타에 막 시계랑 사진 이게 막 벤츠 이런 거 찍어가지고 아우디 이런 거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 항상 밑에 글귀가 이래요. 이번에 큰 거 터진다. 내년에 온다. 막 이런 말들.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뭐가 온다는 건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피하세요. 절대적입니다. 감사합니다.